자,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의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항상 어떤 걸 공부할 때 그냥 공부만 하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또는 여러분이 그것이 없었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한 기능이 없었을 때 얼마나 사는 것이 불행했을까, 그리고 그런 기능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그 기능을 처음 마주한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감수성의 측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공부를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수업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하네요. 자, 아무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주석으로 처리하죠. 주석으로 처리할게요.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코드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자,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한 줄이 나오죠? 자, 그런데 누가 우리한테 자, 이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를 10줄 출력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 좀 짜증나지만 자, 줄바꿈 태그죠? 이렇게 copy and paste 합니다. 아, 정말 copy and paste는 이 전자화된 기계가 우리에게 주는 최대 수혜 중에 하나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조금 머리를 쓰시는 분은 다섯 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copy and paste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실행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열 번이 아니라 한 만 번 정도를 copy and paste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만 번 정도 copy and paste 하려면 그때부터는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예. 아니면 계속 숫자를 세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 20만 번, 100만 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체계를 가지고 copy and paste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까지는 OK라고 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coding everybody라는 이 텍스트 뒤에다가 숫자를 적으라는 거예요. 1씩 증가되는 숫자를.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1, 2, 3, 4 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나마 이게 10개니까 좀 짜증나지만 했지만 이게 100만 건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불가능한 일이 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단 copy and paste는 못합니다. 예, 여기 있는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게 작성을 했는데 여기 있는 숫자를 2의 배수로 바꾸라고 하면 저는 안 할래요. 여기까지. 자, 어때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구가 없다면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고된 작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복문으로 이 내용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자, 저는 좋아하는 포문을 이용해서 자, 밑에 카피해놓은 주석은 이런 때 유용해요. 자, 이 코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얘를 실행하면 자, 10번 반복적으로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copy and paste와 포문을 구성하는 거의 차이, 우리 뇌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의 양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1000번이라고 하면 예, 얘가 훨씬 더 편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숫자를 뒤에다가 붙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i를 붙여주면 보시는 것처럼 0, 1, 2, 3, 4, 5, 6, 7, 8, 9 해서 아주 길게 예, 999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이걸 요청한 사람은 0이 아니라 1부터 카운팅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i를 괄호로 감싸고 숫자 1을 붙여주면 보시는 것처럼 1부터 한꺼번에 쭉 감싸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2의 배수로 하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면 그 순간 코드는 쫙
그 결과물이 한꺼번에 바뀌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의 어떤 효용, 또 반복문이 없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